살짝 옆에서 활짝 웃으면 되게 마법 같아요. 아... 보시겠어요? 네. 순정복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.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재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순정복수를 보세요.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. KBS 반갑습니다. 순정복수에서 김태형 역할을 맡은 이상입니다.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 네. 에이전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. 언더를 해둘 거고 이런 날이 다 왔습니다. 포스트를 찍는 날이라니 캐릭터들을 키워드화하여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에이전트 역할을 맡았어서 자신감을 좀 보여줬으면 했어요. 약간의 좀 거만함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런 게 좀 컨셉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순정복서에서 이관숙 역을 맡은 김소혜입니다. 매면서 이쪽 쳐다보는 건 어떤 느낌이죠? 복싱에 대한 권숙의 마음이 좀 드러나는 그런 포스터가 될 것 같습니다. 설레기도 하고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 막 드러나요. 순정복서에서 김오복 역할을 맡은 박지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, 선배 거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네네, 조금만 더. 반갑습니다. 오른쪽이 더 날카롭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왼쪽과 오른쪽 얼굴 달라. 오늘 촬영한 컨셉은요, 알쏭달쏭한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. 순정복서에서 한재민 역을 맡은 김진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권숙이 굉장히 연습을 하고 있다. 복싱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제 네. 걸려보는. 알겠습니다. 권숙이 가져가 재민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소품들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찍었습니다. 멀리서 그냥 나를 지켜본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? 볼 안 하냐? 아, 저 대세한 거예요.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. 아, 네.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진짜 딱 당당한 모습 딱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약간 자신감 있는 모습. 오. 음악도 그렇고 뮤직도 그렇고 진짜 댄스 학원 같은 거. 한 죄수 같기도 하고 멍샷 같기도 하고. 어떻게 해야 되죠? 자세가 되게 이렇게 힘내고 다리를 나눈 거 보면서 너무 세죠? 네. 우리 여기까지 왔어. 이제 이 경기가 끝나면 다 관둘 수 있어. 벌써 이제 손을 올렸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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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
열심히 촬영한 작품이 이제 곧 여러분들 앞에 선을 보이게 될 건데요.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순정복서 참 묘한 따뜻함이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. 저도 좀 설레고 기대도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새로움과 신선한 충격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 드라마 나오면 또 즐겨주세요. 정말 재미있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순이가 좋아, 영이가 좋아? 솔직하게 얘기해봐. 순구리당당, 숭당당. 노력하고 있으니까. 안 되겠다, 잠시만요. 노래 가사죠. 서로